나는 사신이다. 죽음의 편지를 건네고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게 나의 일이지. 인간들이 나를 만나면 보이는 반응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. 잘못 찾아오셨습니다. 이제 마음밖에 안 됐는데 제가 왜 벌써 죽어요? 난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. 사신 양반, 내가 평생 모아온 비자금이 있거든.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3분의 1을 주지. 어? 아 부족해. 에이 그래 선심 쓴다. 절반 줄게. 더 이상은 안 돼. 어? 드디어 오늘 죽는 겝니까? 에이, 그동안 자식들한테 너무 민폐만 끼친 것 같다 불편했는데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. 자 가시죠. 그런데 이 유형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? 이제야 왔어. 어, 어여 들어와요. 요즘 할미가 눈이 안 좋아서 아유 참 이게 보이지가 않아. 손 좀 줘봐라. 아이고 내가 뭔 산다 진짜. 네 일 바쁘다고 밥도 못 먹나? 응? 이거 뼈밖에 안 남은 거 봐 이거. 아이 속상해라. 아 아니 나는 원래 뼈만. 할미가 니 용 닦고 장 딱 한 마리 잡아가 백숙했다. 자 맛있게 먹고 또 먹으라. 아이 잘 먹겠어. 자 한 그릇 더 물어. 아니요 이러다가 배 터져 죽겠어. 이 할미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? 그놈의 택배인가 뭔가 머그리 바쁘다고 이 갈날 머지않은 할미한테 인사도 못 온다고 이 몹쓸 놈. 미안하오 요즘 일이 많아서. 아이 근데 이게 뭐야 이거. 아이고 할미한테 편지 써왔나? 그건 착한 녀석 할미 대신 읽어줘봐. 아 이건 그게 아니라. 어허 빨리 읽어줘봐. 할미 기다리다가 저승 가겄다. 사랑하는 할머님께 올해 겨울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. 따뜻하게 옷 잘 여미시고 건강하세요. 손자 드림. 바쁜데도 이렇게 할미 보러 와주고 편지도 써주고 고맙네 우리 손주. 저기 할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요. 그래 뭐냐? 저 그게 사랑해요 할머니.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아가 밥은 굶지 말고 댕기그라잉.